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능 방역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수능 방역의 일환으로 책상마다 플라스틱 가림막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가림막 설치 비용에는 혈세가 무려 74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두고 수능 하루를 위해 버려질 것을 생각하면 너무 많은 쓰레기가 양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일 채널 MBN에서도 수능 방역을 두고 교육부가 내린 방침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올해 수능 응시 인원은 약 49만 3천여 명으로 최소 50만 개 이상의 칸막이가 필요합니다. 현재 예산으로 책정된 칸막이 한 개당 가격은 1만 5천 원 선으로 이를 환산하면 칸막이 제작에만 약 74억 원이 들 것으로 보이죠. 문제는 수능이 끝난 이후 칸막이가 어떻게 처리가 되냐는 것입니다. 해당 칸막이들은 방역 문제 때문에 재활용되지 않고 수능날 하루만 사용되고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고요.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를 하고 실내 환기를 자주 해서 감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인데 전면부에 아크릴판으로 막는 것이 과연 추가로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수험생들 또한 칸막이를 한 채 수능을 치르는 연습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데요. 이에 이러한 방침을 철거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교육부가 수능 하루를 위해 국민 혈세를 들여 막대한 플라스틱 쓰레기만 양산하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